선생님이 표정이 약간 어두운 게 사실 영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체육관 문을 좀 닫았다고요? 아, 문을 닫았어요? 네. 아예 닫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정부 지침도 있고 그리고 또 체육관이라는 게 호흡하고 운동하는 곳이잖아요. 다 열리고 네. 그러니까 사실 좀 확산될 수 있어서 문을 닫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서 문을 닫았죠. 본인 운동을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드디어? 텅빈 거를 보여준 거죠, 체육관이 지금. 아, 지금? 문을 닫아서 안에 텅 비어 있어요. 어? 어머머. 뭐야, 신이에요. 아, 혜진님한테 밀렸어요. 아, 진이에요. 진짜 징그럽다. 이거 생각보다 진이에요. 너무 징그러워. 왜 징그러워? 그래서 빨리 이런 상황들이 좀 빨리 없어지길 바라서 감사 하나만 올린 거예요. 진이야. 소원을 들어주니까. 숄더 하자. 숄더. 신트로부터 시작하자. 그렇지. 아유. 아, 좋아. 야. 어, 뭐야. 어, 경아. 어, 랑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어, 몸 좋으시구나. 그립밤. 영아 씨 몸 좋아요. 너무 팬이에요. 오락해다! 아, 쉽지 않다. 저희가 19년도에 이제 마음5가 대결성을 했을 때 뮤직뱅크 나왔어요? 어머머머. 아무것도 틀렸어요, 저. 박수가 계속 틀려. 저 하나 안 보이는데 틀렸어요, 저. 네. 아, 박수가 키가 많이 작네. 옆에 있어서 그래요. 또 보이네. 동안이랑 똑같은데요, 뭐. 2020년 제일 첫 프로젝트는 우리가 프로필을 찍는.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복근의 식스팩을 한번 보자. 저희가 이제 이런 걸 하고 싶다고 이제 치승이 형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다 같이 우리가 치승이 형과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바빠서 모르고 경혜랑 저랑만 와서 제가 시작할 때 여기 체육관 오기 전에는 114kg였는데 지금 97kg. 많이 빠졌다. 17kg 빠지고 3kg 빠져서 장난 아니다. 지금은 더 빠졌어. 오히려 좋다. 아까 말 맞네요? 3개월만 이렇게 빠졌어. 그러네. 빠질 수 있어요. 여기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육량이 많이 올라온 상태로 빠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 몇 개 몇 세트예요? 응? 몇 개 몇 세트? 그런 게 어딨어. 지술 때까지 하는 거야. 지술 때까지 하는 거야. 너무 좋아. 이렇게 올려. 우와.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원래 오기영 씨는 좋았는데 더 좋아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엉망이 됐었어요. 박성원 씨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자, 그리고 이제 무게도 바꾸자. 15kg. 이 정도는 보여줘야지 또. 근데. 오기영 씨는 여기 체육관 출신이라고 얘기도 되죠? 아니, 그럼요. 오기영 씨 진짜 괜찮아. 그렇지. 네. 아. 네, 그렇지. 아, 멋있다, 진짜. 운동했던 사람이다. 6. 어, 랑케. 전의를 불태우고 있죠. 10. 와, 굿. 몇 개를 했어? 10개. 내가 아, 알았어. 10kg. 25kg 할까? 에? 25kg. 25kg로. 랑케 근처에는 그 정도 해줘야지. 아. 자, 그치? 준비! 어, 이거 보통이 아닌데? 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안 되지 않나?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너무 무리 아니야? 안 돼, 안 돼요. 오, 무서워. 진짜 오락실인데요? 어떻게 하면 캐릭터 끈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 저 너무 무리해서 쉽게 25kg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게 맞나요? 아, 하는 게 맞죠. 왜요? 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 크기도 있고, 왜냐면. 얼굴이 저렇게 됐는데? 아, 저렇게 저, 아니, 어떻게 알았지? 할 때 표정인데. 이거 들지, 어떻게 알았지? 요거. 자, 하나, 둘, 셋! 아, 왼손이 딸리는구나. 눈썹이 올라오면 어떡하나? 본인 눈썹이요? 뭐, 진짜 눈썹이요? 진짜 눈썹이요? 진짜 눈썹이요? 여기 체육관을 좋아하세요? 네, 네, 엄청 좋아하세요. 아니, 아니, 얼굴도 웃고 상체도 웃고 있어. 등록을 좀 하세요. 그럼 저 표정 나올 수 있습니다. 등록은 저 계속 웃을 수 있어요. 저희 체육관은요. 형, 그 애들 우리 마음파이브 나머지도 오기로 했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 작년부터 프로필 하자고 그랬었는데 프로필?
우리 이제 이번에 40살 도전해서 몸 쫙 만들라고 옛날에 그 신나 느낌 거래? 있죠. 예? 네? 누가 그런 거래? 저기가요. 누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프로필을 도전할 정도면 대회를 나가는 게 나아. 대회를 나가는 게 나아. 대회? 가장 중요한 건 도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내가 만들겠다의 가장 큰 의미는 대회를 나가는 게 사실은 결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회를 나가보라는 거죠. 근데 프로필이랑 대회는 너무 다르지 않아요? 대회와 프로필이 동시에. 그럼. 왜냐면 대회 나가기 직전에 프로필을 한번 찍거든. 맞아. 완전 목표가 바뀌었어. 난 계획도 없는 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나 박성환씨입니다. 오셨다. 아, 형님. 왔어. 비주얼을 맡고 있습니다. 허령환입니다. 근면 성실을 맡고 있는 박영진입니다. 샤프한 턱을 맡고 있는 김원효입니다. 무게중심 김치호예요. 상큼 섹시를 맡고 있는 광희광희 성광희. 근데 니네들은 프로필을 어떻게 찍으려고 몸을? 연예인들 프로필 많이 찍어요. 이쁘게 찍죠. 야, 연예인들 프로필 그거 뭐 봤지? 그 정도면 그냥 대회 나가도 돼, 사실은. 어? 와, 허경영 씨 넘어갔네, 솔직히. 그죠? 갑자기 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 뭔 얘기야? 프로필 찍은 보면 대회 나가는 게 낫지. 프로필 찍은 보면 대회 나가는 게 낫지. 아, 역시. 그러면 프로필 안 찍는 걸로. 아, 현명하다. 아, 저는 근데 여기 올 때 그냥. 동네에서 맛있는 거 좀 먹자 하고 해서 왔지. 뭐 갑자기 대회 얘기하니까 약간 당황스럽긴 하거든요. 야, 헬스장을 코트 입고 왔어요. 일단 옷 갈아입고 와. 갖고 옷 갈아입고 와. 아니 무슨 옷이야. 난 지금 이러고 왔어. 아, 밥 먹으러 어디 있어? 아, 제가 밥 먹으러 온 거예요? 밥 먹으러 왔어요. 근데 아, 당했구나.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지. 아, 저 동네 앙상하다, 앙상해. 야, 너무 앙상하다. 레깅스 뜬 거 봐, 당당하네, 당당해. 야, 레깅스도 헐렁하냐, 이거 헐렁해. 아, 뭐야, 세 다리야? 아니, 너무 잘시네. 날씬한 걸 떠나 너무 짧은데? 아, 저렇게밖에 화면이 안 닿으면 지금 올리면 돼. 진짜 말랐다. 아, 이게 좀 큰 거 아니야? 아니, 네. 야, 윤준아. 말리는 것 같아. 윤준아. 네. 일로 와봐. 야! 왜? 야! 어? 야! 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뭐야, 저 고정시킨 거야? 뭐 박은 데 없지? 뭐야? 뭐 입었나? 저번에 운동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와! 네. 아니, 어깨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저거? 웃자란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식감이. 어깨가 경사짐을 처음 봤다. 이렇게 경사. 야, 거 올라가. 나 요즘 운동이 안 좋아. 어머. 저희도 운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빠져요, 힘이. 뿅, 이 센터 진짜 의문점이 근육이 커야 되는데 뼈가 자라는 거야. 이렇게 아티가 올라가는 거야. 어, 먼저 미스터티. 그러니까. 좀 몸은 이뻐요, 이미. 뭐가 이쁘다는 거야? 넌 기준이 뭐야? 이쁜 기준이 뭐야, 도대체? 한 사람이 보기에 이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군데? 아~ 어? 예비세요? 아~ 누군데? 아~ 얘기해봐. 있어요. 누군데? 난 얘기해봐. 즉, 한 사람은 야, 이제 좀 이쁜 거 보고 싶잖아.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성광이는 몸을 일단은 예쁘게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 필라테스를 먼저 받아. 그래. 필라테스를 먼저 받아. 그래. 필라테스 조금 괜찮다. 경환이가 성광이 데리고 필라테스 내려가. 운동을 어, 시작하고. 좀 관심을 갖게 해야 돼. 어, 그리고 어, 난 관심이 있어. 아니야. 그리고 영진이하고 지호랑 원효는 여기서 시작하자고. 자. 오케이, 모은 대충 하나, 쭉, 열. 둘. 하나. 그대로. 갔다가 여기서 다섯 개. 하나. 감사합니다. 다시 둘. 노래도 오랜만이야. 네. 샤프한 턱을 맡고 있는 김원효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턱. 걸릴 것 같은데. 턱이 잘랐어. 턱이 잘랐어. 턱이 잘랐죠. 둘. 넷. 에이. 엄청 잘랐다. 엄청 잘랐어.
둘째, 근면 성실을 맡고 있는 박영진입니다. 잡고 하나, 둘. 자, 여기서 10개 할게요. 에이, 아직 안 하나,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선생님. 아, 다 연관장님이랑 똑같이 하네요. 아, 진짜로 독하게 해주시더라고. 아니, 그 스승의 그 제자야. 호랑이 반장의 호랑이 새끼야. 또. 자주, 또. 조관해, 빨리. 네, 장난하지 말고. 네, 잡아. 넷. 아니, 왜 두 개씩 해요? 어, 목소리 엄청 매력 있으시다. 여섯. 아니, 그래서 그렇게 숫자를. 일곱. 그러면 숫자를 저렇게 세더라고. 아니, 숫자를 이상하게. 자, 열 개. 자, 이제 갑니다. 20개 갑니다. 하나, 둘, 그렇죠. 셋. 어우, 미안해, 세상에. 어우, 미안해,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날씬할까요? 그렇게 드시는데. 쌍둥이가 따로 있나? 먹는 사람 따로 있고. 너무 신기해. 동선 하나 없잖아요. 허리 봐, 허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선 안녕하세요. 아, 이제 처음 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고 네. 성강이가 운동 좀 능력 좀 체크하고 좋은 나이에 한번 성강이 좀 그래, 한번 봐주고 네. 못 봤는데 그래도 1년 반 했으면 잘하겠죠? 1년 반이 됐어? 1년 반을 했다고? 네, 1년 잘했네. 반. 지금 하는 운동은 하체와 코어 근육을 같이 사용하면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이에요. 맞아요. 자, 이 위에서 스쿼트를 하실 거예요. 맞아요. 코로 마시고 내쉬는 숨에 내려갑니다. 아, 근육. 마시고 내쉬면서 이게 진짜 어려운 근육입니다. 10번 해주시고 아, 여기서 점프 뛸게요. 와, 점프 10번 해주시고 여기서 바운스 10번 하신 뒤에 10초 버티시고 올라와 주시면 되세요. 아, 이 정도면 뭐 1년 반 정도 하셨으면 뭐 중심 잡는 것도 힘든데 다리 사이에 블럭 껴주시고 준비. 자, 두 분 다 준비되셨죠? 숨쉬게 마시고 내쉬면서 후 정지 다시 위로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이게 다르죠? 오, 잘하시는데요? 한 번에서 한 번.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갈비뼈가 좀 튀어나왔어요. 네네네. 그 많이 체형적으로 네. 숨을 쉬시는 건 아니죠? 저를 건드시지 않은 거죠? 저 가만히 있었어요, 네네. 한번 보다 지금 생각처럼 돼요. 한번 중심을 놓치면 저렇게 돼요. 저게 서 있기 힘들다니까. 자, 열 번만 우리 시작하고 가볼게요. 손 앞으로 무릎 구부리고 준비. 자, 갑니다. 시작. 하나, 후, 둘, 셋. 힘든가 보다, 셋. 넷. 근데 힘들어. 흔들흔들 하는데. 다섯. 나 잡았어. 주변이 정말 훌륭하지 안정적이에요. 오. 일곱. 여덟. 자, 여기서 팔꿈치 접고 바운스 갑니다. 먼저 빨리 하세요. 자, 버티시고, 버티시고, 어깨뼈로 당겨주시고 바운스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천천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버티세요. 정지, 버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엉덩이 더 끌어 올려주세요. 자, 버팁니다. 10초. 하나, 둘, 더 엉덩이 더 올리세요. 둘, 셋. 엉덩이 더 끌어 올리세요. 올리세요, 올리세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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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 버팁니다. 10초. 하나, 엉덩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다시 위로 올리고. 죄송해요. 엉덩이 뒤로 올리고. 근데 완전 안 돼. 일곱. 내려갔다 갈게요. 너무 무리되실 것 같아서. 아, 좋네. 잘하네. 근데 성광이하고 경환이랑 딱 같이 하면 딱 되겠다. 그리고 또 둘이 하면 좀 더 싸. 둘이 하면 좀 더 싸. 시원은 시원하더라고. 그 짧은 순간에 회원 등록을 시키려고 계속. 유명하죠. 나는 사실 우리의 그 대회와 운동을 목적으로 얘를 좀 침을 붙이려고 내려갔는데.
많이 배워왔어? 지금 딱 가르쳐줄 때 선생님이 한 명이 딱 가르쳐야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아, 갑자기 사장으로 돌변. 나도 좀 당황했지. 그러니까 나보다 한 단계 더 한 거야. 그치, 더 위에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너 이렇게 배우고 그냥 가면 너 진상이야. 진상이 나쁜 적이 없어. 형이 일로 하라고 해서 행사한 건데. 아니, 그래도 했잖아. 그럼 처음부터 안 한다 그래야지. 갑자기 정색을 하더라고. 갑자기 사장님 됐더라고. 지금 약간 이제 배가 딴 데로 가고 있는데 얘 지금 대회 준비를 왔지 지금 필라테스 회원 모집이 아니잖아. 아니 근데 지금 당장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금 필라테스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필라테스부터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회를 천천히 가자는 거지. 심지어 성훈 씨는 밥 먹으러 온 거잖아. 그러니까요. 약간 다단계 끌려간 기분이었어요. 그 정도면 한 시간입니까? 그치. 한 시간 잘 들으면서 웃으면서 그때 웃었지? 방패들도 웃어요. 처음에 웃어요. 전문가가 봤을 땐 꼭 필요하니까 권한 거죠. 뭐야? 기운 초월하고 있어. 지금 이야기가 두 개가 됐어, 지금. 전혀 내가 생각지 못한 필라테스도 끊어야 되고 대회도 좀 나가느냐, 그러니까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야, 근데 너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필라테스도 안 하고 대회도 안 나가면 내가 뭐가 되냐, 그러면. 판단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갑자기 화내는 거야, 이게. 나는 입장이 정석이에요. 갑자기 화를 낸다. 그럼 갑자기 미안해진다. 내가 미안해지는 거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입장이 있는데, 임마. 허경 씨도 같은 편이에요, 지금? 내가 한다고 안 했는데? 한다고 안 했는데 잡았잖아. 그리고 다 여기다 이름 써놨어, 형광은. 뭐예요, 이건? 갑자기 정말로 너무 미안해지더라고, 제가. 그 좀 잘 맞아. 사과를 하게 되더라고요. 마음파이브는 하나인데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복근의 식스팩을 한번 보자. 더 도전의식이 생기고. 그렇지, 원래 운동했던 사람이니까 욕심 생기지. 아니 그리고 또 결혼하는데 와, 재수 씨 얼마나 좋아할 거야. 결혼하세요? 결혼한다니까. 그러면은 데이트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오셔서 같이 맞아. 커플 필라테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잘한다. 요즘 커플 필라테스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먼저 제가 경환 씨랑 보여드릴게요. 경환이랑 그러면은 커플 그걸 네네. 보여주고. 경환 씨 이쪽으로 오셔서 저랑 등을 대고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앉아주세요. 아. 등을 대주시고 그리고 손을 위로 쭉 뻗어주세요. 그리고 손을 잡고 이쪽으로 쭉 넘어오시면 되세요. 엉덩이 살짝 들고 쭉. 아 넘어가라고요? 엉덩이 완전 들어야 돼? 아 이거 야, 이거 쉽지 않지. 편안하세요? 네. 허리가 쭉 늘어나게 그리고 앞쪽에서는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고 와 깍지를 깨야 돼요. 반대 쭉쭉 밀려줍니다. 네. 야 어디까지 밀리신 거예요? 네. 나한테 의지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거의 업혔는데 둘이 진짜 잘 어울린다 뭔가. 아 둘이 약간 또 몰아가는 분위기다. 잘 어울려. 네. 동갑이고 잘 어울려. 경환이 지금 싱글이지 현재 상태는. 머리띠도 비슷하고. 현재 상태. 어서. 아유 뭐야 둘이. 뭐 하는 거야? 뭐냐 너? 그때는 조금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알려줄 때 적당히 하고 해도 되는데 왜 계속 나를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그때 약간의 조금 마음을 제가 엿보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바람도 해도 뭐 그게 네, 뭐 알려주면서 해도 되는데 저놈의 착각. 아유. 저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생겼어. 아니 근데 그거 보니까 또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예. 과연? 응?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로봇이다.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걱정이 있어요. 둘이 손잡고 체육관 차릴까 봐. 그래서 왜 이렇게 작아요, 형님? 왜요? 잘 때도 좋은 거죠. 왜 이렇게 사람 못 믿어요, 형님? 나 힘들어. 갑자기 저한테 그러면 왜? 문 닫았다고 지금. 자 가자. 밥 먹으러 얼른 와.
이쪽으로 오시면 되세요. 옥상. 아, 여기 조심해야 돼. 야, 여기 올라오면 거의 등록해야 되는데. 창문으로 넣으면 라면 먹었잖아요, 저기서. 예. 네. 창문 형도 여기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아, 라면 맛있었어. 그래, 그래. 거기야, 여기야. 아. 라면 맛집이었죠. 아, 회원 등록했어, 여기서. 네. 맞아, 맞아. 왜 우리 아지트야? 어? 불길한데, 이거. 뭐 불길해? 한모 형도 여기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라면 먹고. 그래, 그래. 거기야, 여기야. 아. 네. 아니, 닭이야, 이번엔 또. 뭐야? 삼계탕 하는 거예요? 어, 삼계탕.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최고한 관장이 닭을 수거하려고 이렇게 정성을 이렇게 끓여주면, 아, 나도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한 거죠. 삼계탕을 좋아해요? 전혀 안 좋아하죠. 그게 또 치킨 사업으로 한 번. 닭 트라우마가 있어요. 닭 모양만 봐도 진짜로 그때 생각 진짜 안 먹거든요. 잘못 공략했네. 아, 잘못, 공략이 잘못하네. 아니, 아니, 그만. 그만 넣으셔야 돼. 왜냐면 지금. 아니야, 충분해. 너무 지금 사우나 온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뭐야? 딱 그런. 이건 뭐야? 딱 그런 느낌 받으라고. 이 안에 넣어서 하는 거네. 형, 이 안에 넣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냥 넣어서 하는 거 전시되니까. 네, 너 이거 빨리 마셔야지 지금 보면 어떡해. 아, 미안하다. 그래. 다 내 잘못이야. 아, 진짜. 미안합니다. 이거 언제 건너네, 이거를. 아, 미안합니다. 홍수 때 떠다니는 거. 아무 가지 같잖아요. 형, 예전에 저기 저희 집에 큰 홍수 온 적 있을 때 한번 떠내려 왔을 때 여기 됐어요. 엄청 멀려있어. 저희 가끔 돼지 떠있고 막 그러잖아요. 닭이 떠있네. 닭 떠있네. 다 때려놓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사실 예전에 요식업을 하신 거 왠지 대충 하는데 맛은 있어. 형님! 야, 군대도 이렇게 한다, 요즘에. 야, 먹어보고 얘기해. 니들은 성광이 결혼하니까 어때? 괜히 섭섭한 거야. 왜? 혼자 남은 나는 얘들한테 절대로 사적인 전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유부남한테 전화 절대 안. 오는 거는 봤는데 하지 않아요. 아, 다 결혼하셨구나. 근데 얘가 유일하게 그래도 총각으로서 아무 때나 전화하는 친구인데 얘까지 가니까. 이제 그 전화를 동훈이한테 하면 되겠네. 네? 이제 그 전화를 동훈이한테 하면 되겠네. 네? 야, 그럼 잘 되면 헬스장에서 결혼하는 거야? 그래. 우리 계단 딱 내려가면서. 유부남들 전화하는 점이야. 시에는 그렇게 덤벨 던지는 거야? 그렇지. 덤벨 던지고. 덤벨 던진다. 머리 딱 막. 내가 하나 뭐 조건을 달면 45세까지 혼자 있으면 얘기 좀 진지하게 얘기해 봅시다. 혼자, 혼자만. 고민한다. 별 생각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각자 옆에 있지 않을까요? 없어도 그냥 혼자 있지 않을까요? 네, 말을 되게 빨리 갑자기 잘하시네요. 없어도 그냥 혼자 있지 않을까요? 혼자 이고 싶은 걸로. 야, 근데 아까 원효 뭐 들고 다니신 거야, 아까? 우리 유부남들은 사실 아내들이 좀 챙겨줘요. 아, 좋다. 네. 내 이럴 줄 알고 갖고 왔다니까. 아, 이 자식. 이거 새로 나온 묵은지라서. 어? 아, 그 난리난 김밥. 맛집. 네. 맛집이에요, 맛집. 그 묵은지 김밥 맛있어. 우와. 우리 와이프가 또. 뭐야? 이 집 엄청. 도시락을. 아니, 3단. 와. 뭐야? 그래, 김밥에는 토마토야. 이게 신난이다. 야! 그래, 맛있다. 이게 운동신이니까. 목매인다, 목매. 목매니까. 뭐야? 우리 와이프가 싸준 거랑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되겠네. 이래. 그래. 자, 샐러드. 어울리네, 조합이 좋다, 야. 다 싸운 거야? 야, 이래서 있으니까. 아내자랑. 야, 이래서 결혼해야 돼. 그래. 어? 아, 이제 나의 미래다. 곧. 그렇게 도시락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컸어요. 경환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 근데 너무 보기 좋았어요. 저는 딱 생각이 들면 그런 이런 상황 생각 들면 엄마가 생각나거든. 아, 집에 엄마랑 같이 살았으면 엄마한테 샐러드 사주세요. 이렇게 똑똑해. 여자친구를 엄마라고 부르고. 마마라고 부르잖아. 엄마 삼까지 있잖아. 엄마 삼까지 있어. 엄마 삼까지. 강남 엄마, 강북 엄마, 칠천 엄마, 엄마, 일산 엄마. 강원도 엄마, 부산 엄마. 압구정 삼까지, 압구정 삼, 다시 2도 있더라. 3-2는 뭔 뜻이냐? 나 이거 뭐야? 3-2면 두 번이에요, 지금. 내가 결혼을 오래 못한 이유도 다 너희 때문이구나. 잘 먹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그니처.
야, 맛있다, 이거. 도끼도끼. 근데 저 상태 한 번만 보면 안 돼요? 그 누가 시켜서 저런 게 아니에요. 혼자 배고파서 드시는 거예요. 아까 무슨 일이 어딨어요? 아, 이렇게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그래? 먼저 먹어. 야야 헐더 팬. 야, 경환이도 한 10회 정도만 딱 배우면 되겠다. 아유. 소장진도 음박도 먹은 거 아니야? 우리 얘기하고 있을 때 먹고 있었구나. 아, 누가 잡으러 와요. 두 개씩 넣어요. 아, 이거 왜 이래. 안식을 아예 안 해요, 두 분은? 못 먹죠. 지호 같은 경우 특이도. 지호가 저렇게 열심히 하지 몰랐어요. 야, 고구마 되게 많이 먹는다. 어, 저거 어떻게 먹어? 어. 건져내냐 이거는. 와, 김 올라오잖아. 야, 좀 됐다. 올라오네. 됐네, 됐네. 그렇죠, 그렇죠. 자, 기다려봐. 배급. 어. 아, 주세요, 크다. 주세요. 자, 자. 그 나뭇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좀 천천히 먹으라고. 아, 올려줬어. 물에 나뭇잎을 끼워주듯이. 많이더라고. 건더기도 아, 많이 줄게 내가. 건더기도. 건더기. 그만 줘. 에이. 아니, 왜? 그만 줘요. 가시 찢기겠어요. 잘 시켜도 그냥 잘 보이더라고 저한테. 야, 너 훈련됐다고 성과에 많이 먹어. 성과 나무도 확 너 많이 넣어줬으니까. 나무예요 이거? 야, 이거 누구 나무예요? 와, 한 마리씩 이거. 먹는 거야?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좋다. 나무다. 나무가 싶더라고. 가게 아시피고 나무가 계속 싶어요. 선생님 정말 나무 아니야? 건강하죠. 나무탕에 나무탕. 오메오메 저기 뭐야. 야, 이거 진짜 나무인데. 진짜 딱 아니, 먹어봐. 장난... 어우. 맛있겠다. 하다 너무 큰 거야. 나 가래 떡인 줄 알았어. 아, 너무 웃기다. 어떻게 그림이 보고 해줘. 너 좋아하는 거 딱 있어, 봐봐. 이게 뭐야? 어? 아, 뭔 소리야, 이건 또. 저게 맛이 없으니까 이걸로 꼬시네. 아니야. 네? 스프는 안 넣죠? 스프 넣지. 와! 진짜 현실을 아세요, 리액션. 이럴 거면 아령도 넣어요. 아, 어? 소고기라며? 살쪄가는 거 아니야? 와. 닭고기, 소고기, 라면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국물이 진하지 않았어요? 네? 국물이? 어땠어요? 충격이었어요? 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먹으면. 김밥이 낫지? 우와! 대박. 마술이다, 마술. 아, 두 줄을 먹고, 아, 볼 때만도 놀란다, 진짜. 이거 안 드시면 제가 먹을게요. 아, 와, 다 남기셨네요. 감사합니다. 박성호, 제 입이 짧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맛있는 걸 해주는데, 아, 닭 트라우마. 이 와중에 끊임없이 드신다. 진짜 잘 먹는다. 와,
거의 두 마리 드시더라고. 제 것까지 먹었으니까. 와, 냄새, 오, 작다. 라면은 진짜 거부할 수 없어. 아니, 라면을 잘 끓여, 그리고. 성광이 한번 먹어볼래? 진짜 일로 와봐. 아, 진짜로. 아, 무조건 성광이 1번이네. 아, 야, 너 안 되겠다. 대회 나가야겠다. 뭐 얘기해? 먹어보게. 야, 성광이 고기. 야, 1번. 야, 고기 대고 자도 되겠다. 그래, 자. 스틱. 어때? 와, 닭, 닭고기에서 소고기 맛이 나네. 퓨전 요리네. 아니, 닭고기도 들어갔고, 소고기도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고기를 자르는데, 고무를 자르는 듯한 느낌이 아, 예. 바죽바지 자른, 바죽바지 재단 소리 났는데. 바지 단조일 때. 저 고기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죠, 스테이크?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다 빠진 거야.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씹다가 이 나간다니까, 진짜로. 거의 고무가 됐어요. 아. 설마. 와. 와. 넘사벽이다, 진짜. 어떤 맛이에요, 동훈 씨? 한방 라면 맛이요. 한약 맛이 나요, 라면에서. 와, 또 골뱅이 나왔어요. 프로 드라마 때보다 OST가 많이 나와. 진짜? 그러니까. 아우. 씹지를 않으시고 넘기시는 거예요? 몇 번 안 씹어요. 딱딱 꿀꺽. 이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 우리 남편이 단말기 귀에 보다가 없어졌어. 구멍가게 가서 라면 먹었어. 너무 맛있게 드시니까. 라면 먹다가 잘해. 방송에 나오는 그 걸뱅이 모습은 다 담지 못해요. 진짜 실제로 보면 아, 맞아, 맞아. 먹다가 눈이 살짝 돌아가요, 이렇게. 너무 흉흉스러워서 안 내보내. 그래서 못 담는 것 같은데. 그 눈이 돌아가나 나가. 돌아가네. 진짜 감사드리죠. 야, 근데 너희들 대회 안 나갈 거야? 너희 둘은 왜 안 나갈 거야? 왜 자꾸 웃고 오시는 거야? 니네 우리 이기려고 그러는 거지. 마음파이브가 다 같이 대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나는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래. 내가 성강이 같은 경우는 운동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고 둘은 그래도 꾸준히 그래, 운동하고 있잖아. 해야 돼. 영진이도 건강 때문에 또 그래.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럼. 같이 나가는 게 좀 의미가 있지. 그럼. 밑에서 운동 가르켜 밤매기 했는데 결과 이거야? 아, 진짜 고민 진짜 많이 했을 때. 분위기를 너무 만들었어, 하객금. 다 쳐다보고 있어. 대고 마지막 같이 나오는 하객장. 아니, 이렇게. 대회는 나갈게. 대회 나가. 대회 플라테는 아직 결정을. 대회 나가라는 거예요? 이럽시다. 선택이 너 대회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아니었어요. 대회 나가야 플라테했으니까 뭐 하나는 해야 돼. 그러니까 약간의 기술인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러면 그냥 결론을 딱 내자. 일단 우선 시작하고. 오케이. 그다음에 얘기하자. 어, 대체 얘기해봐. 이게 깔끔하지? 자 일단 운동을 시작하고. 아 됐어. 오케이. 마스크 잘 먹었습니다. 몸 풀어 몸 풀어. 몸 풀고 허리 너무 들지 마, 정수. 반장님, 반장님. 미스트롯이야? 이거 운동복이에요, 이게? 와, 와. 저 운동하는 복장이에요? 저희 이제 시장을 돌면서 본인이 직접 구매한 거야. 오. 이걸 입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운동할 수 있어요. 아이고야.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야. 눈이 부셔서 못하겠다, 눈이 부셔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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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음파이브. 왔어. 마음파이브 천세. 보시다시피 비주얼을 맡고 있습니다. 허리환입니다. 둘째, 근면 성실을 맡고 있는 박영진입니다.
셋째, 샤프한 턱을 맡고 있는 김원희입니다. 넷째, 상큼 섹시를 맡고 있는 광희광희 성광희. 막내, 무게중심 김치호예요. 좋았어요. 지금 대회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우리 같이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들하고 공동훈련 한번 하자고. 아, 공동훈련. 훈련 필요하지. 너는 좀 옷을 갈아입고 와, 운동 복장으로. 오늘 마음파이브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자, 오픈하자. 네. 뭘 하고 왔어? 상체. 저 블로그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저 상체 공개입니다. 오, 뭐야? 너무 쭈글거리는 거 아니야, 몸이? 이게 이제 우리의 바람을 일단 옷을 좀 표현해 봤습니다. 그런 몸으로 만들자라는 의지를 담은 거죠. 야, 얘 이것도 안 어울리네. 얘 거는 건조기로 많이 줄여야 되겠더라. 2시간 돌려야 되겠더라. 아, 너무 가슴이 바깥쪽에 나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붙었어, 여기. 아니, 가슴이 너무 겨드랑이 붙어있잖아. 약간 지훈 씨가 옷이 맞네. 지훈은 자기 몸 같아요. 야, 그러면 공동훈련이니까 자연스럽게 껴서 운동 시작하자고. 네. 어, 멀리서 볼까요? 그래서 그럴싸하죠. 그럴싸하죠. 너무 가벼워 보이신데. 가지가 딱 좋아. 형. 10kg. 둘. 아, 잡아. 하나. 아, 잡아. 하나. 업. 더. 못해. 아홉 개. 못해. 10개. 못해. 시작. 더. 아홉. 잡아. 자, 마지막 10개. 10개. 더. 잡아. 더. 못해. 자, 하나만 갑시다. 하나. 안 돼. 야, 못한다. 제가 살기 위해서 그랬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못한다고. 뭐 하는 거야? 죽을 것 같았어요. 여기 신부님도 이 체력 좀 알고 있나요? 저질 체력? 아... 이런 곳으로 나가면 좀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고민이 많네요. 이제 장모님이랑 다 보고 있을 텐데 우리 사이 체력이 저거밖에 안 돼요. 저거 못 들어서 야X를 했다. 아니 입도 거칠고 뭐야. 너무 거칠고. 몸은 약한데 입은 거칠잖아. 이게 최악의 남자거든요. 야, 근데 이거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 어수선하다. 너무 어수선해. 우리가 이제 4월에 대회가 예정이 돼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19 때문에 취소가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첫 대회 나가려고 했던 친구들이나 4월 25일 날 대회 준비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멘탈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 그러겠다. 왜냐면 그거를 목표로 굉장히 그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왜냐면 그거에 맞춰서 염분 수분 조절을 하고 가는 도중에 맞아. 딱 없어지니까 흔들려버리는 거야. 되게 허탈할 것 같아. 네, 너무 어수선하다. 너무 어수선해. 그러니까. 너무 운동도 안 되고 어수선하니까 야, 그냥 우리 그냥 대결로 하자, 대결로. 대결이요? 대결하자. 아, 생화하고 대결 될까, 우리가? 대결을 하면 약간 긴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한계점을 넘는 거죠. 왜? 내가 저 사람은 몇 개를 했는데 야, 나는 저걸 꼭 못해도 이겨야겠구나. 이렇기 때문에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아, 그 대신에 내가 니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줄게. 어? 상대편을 고를 수 있는. 이긴 팀이 먹고 싶은 거를 진 팀이 사주는 걸로. 근데 이기면 뭐 먹을 거야? 운동을 했으니까. 운동을 했으니까 고기 뷔페. 고기 뷔페. 저 랍스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었나 보죠. 아니, 끝났어. 자, 랍스터 맛도 모르잖아. 모르니까 알아보려고. 딱딱하게 예쁜 거. 딱 하고, 오케이. 이 하면 되는 거야. 한 번도 안 먹어가지고, 랍스터. 아버님이 사주지 못한 랍스터였기 때문에 먹고 싶었습니다. 전인 덕이 한번 먹어보자, 이거. 내가 무한리필 얘기한 이유는 뭔지 알면 내가 지승이 형을 좀 몇 번 봤잖아요. 우리가 이겨도 그 형 쨘다.
아 진짜 계산 안 하고 이 사람 다른 트릭을 쓰는 내 모습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무한리필에서 어느 정도 돈을 정해놓고 먹으면 이겨도 마음 편하게 먹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지. 민재야, 내가 나와봐. 내가 나와봐. 주목해. 어? 여기 좀 약한데? 아니야. 야, 화이팅. 오, 자세 좋은데요? 내려놔 버려. 오, 좋아졌다. 뒤로 더 와. 뒤로 좀 더 와야 돼. 그냥 놔, 그냥 놔. 잡아 누구예요? 여자 티의 완패죠. 동원이하고 지호는 사실 트레이너급이라. 랑케도? 왜냐면 지금 지호는 예전에도 한번 몸을 만들어 본 적도 있고 일단 덩치가 있어갖고 신경이 있죠. 지금 저 중에 제일 힘 좋은 친구가 사실은 랑케예요. 죄송한데 김조씨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랑케다! 굳이 또 이런 핑계를 대자면은 다이어트를 안 하고 조금 많이 먹은 상태였으면 아마 박빙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많이 의기소침한. 아, 다이어트로 힘이 없구나. 지금 1대1이죠? 야, 그럼 우리 선수 누가 나와? 자, 나와. 자, 버리는 카드! 왔어. 버리는 카드인가요? 벌써 뭐 누구랑 붙지? 동호 원장님이랑 하면 되게 웃기겠다. 버리는 카드! 나 왔어. 종목을 얘기해. 종목. 가슴? 네. 가슴. 아, 근데 그냥 가슴 그렇게 모으는 건 아니고 하려면 벤치프레스 하면 돼. 이거? 벤치프레스. 그래, 오케이. 지목만 잘하면 이길 수 있다니까, 지목 잘하면. 나 누구 한 명 봤네. 야, 누구 한 명 봤네. 설마 동호 원장님은 아니겠지? 남잔데. 남잔데. 에이.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야, 누구 한 명을 봤네. 지목 잘하면 이길 수 있어.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무슨 동호 원장님 지목한 거예요? 무슨 자신감으로 동호 원장을 이겨야 할 거 아니에요 우선은. 동호 원장 어떻게 이겨? 동호 원장님이 이승훈. 아 동호 원장님을 제가. 네. 동호 원장님 치셨어요. 잘못 골랐어. 아, 그래. 로봇이야. 소리 한번 들은 적이 없어. 그럼. 고기 잡고. 이 여자가 잘 안 하는 운동이라면서요? 네, 보통 여자는 가슴에 흉곽을 만들진 않다 보니까 가슴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저번에 동호 원장님을 골랐다고? 다 조사를 해봤어요. 아니, 근데 그 와중에 살겠다고 지금 여자들이 잘 안 하는 종목으로? 아니, 남자가 두 명이나 있었는데 굳이 동호 원장님을 고르고. 이거는 정말 오래 봤던 것 중에 최악이었 남자가 세가지고 치사하게 여자를 골라. 쭈쭈쭈쭈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다막 처리까지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50개 하자, 50개. 아, 지금 너무 겨드랑이 있어. 겨드랑이 있어. 나도 봤어요. 네, 나 호기인 줄 알았어. 뭐야, 지금? 저 지금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아우. 저거 하는 거야?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안 달려있는데? 야, 이거 너무했다. 이것도 20kg만 20kg래요. 여성분들 저 빈봉 힘들어요, 제가. 아, 배려한 거군요. 닦게, 하나. 둘, 셋, 손은 뭐야? 네. 또 오래 하면 힘든 거야. 여덟. 이겨서 뭐 하려고 추접스럽게 진짜. 추접스럽다고요? 추접스럽게. 오케이, 됐어. 야, 일 난다. 추접스럽다. 야, 추접스럽게 고기 먹으면 돼. 추접스럽게 고기 먹으면 돼. 네. 추접스럽게. 잘하죠, 잘하죠, 잘하죠. 저거는 100개 하겠는데? 잘해요. 긴장하나요? 그리고 눈이 부담이 나네. 10개만 더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기려고 하네. 와, 50개. 좋아하더라고.
걸어, 조금 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걸어, 걸어. 21. 재수 씨 생각해. 아우, 다친다니까. 할 수 있어. 아, 왜 이래. 추접스럽네,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추접스럽다, 내가. 저 진짜, 진짜로 한 거예요. 왜냐면 보통 50개 이렇게 끊는데, 3개를 진짜. 어떻게든 이기려고. 끝나는 이기려고. 아니, 또 하는 김에 이겨야지. 또. 진짜 난 동영상 이 운동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재수 씨 생각해. 아우, 다친다니까. 할 수 있어. 아, 왜 이래. 멋있어. 추접스럽네, 내가.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추접스럽다, 내가. 동영상 이 운동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화이팅! Yeah, I like this right here. Makes me feel free. It's got that, you know, that bump.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와. 와. 힘이 있다. 뭐야, 뭐야. 힘들다, 이제 힘들다. 왔다. 여섯. 여덟. 아, 지금 좀 울고 오거든요. 이제 힘든 게 왔다 갔다 이제 좀 슬슬 이제 표정이 변하네요. 우리 예비 응원하는 거 알죠, 김현 씨? 일곱 개만 더 하면 돼요. 여덟. 아홉. 열. 제발. 이거 박성원 씨 이겨도 찝찝한 거거든요, 이게. 지쳤어, 지쳤어.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힘들어. 오, 이거 진짜 힘들다. 아. 자기 종목이 아니야. 아. 어렵다. 약간 긴장감을 주는 거 아닌가? 아, 진짜 힘들어 했는데. 그렇지. 그렇지. 나 한일전보다 더 응원하고 있는 거 알지? 자, 한 개만 더 해라, 그냥. 제발. 손에 땀. 아니, 너무 박성훈 얄미워. 아, 너무 얄미워가지고, 아우. 가자, 가자, 가자. 이쪽.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돼! 안 돼! 하나 더, 하나 더. 안 돼! 이겼어! 다행이네, 그래도. 진짜로. 여러분들 보니까, 표정 보니까 내가 이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지금.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겨도 저도 욕하려고 그랬어요. 아, AP가 다 있었구나. 다 있어. 합정으로 해. 뭐든. 꼭 이겨야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했어요. 빈봉으로 여자가 무식을 어기하고 쉬운 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아무리 아, 트레이너라도. 이제. 저는 좀 다 할 수 있었는데, 조금. 죄송합니다. 다 할 수 있었지만, 좀 내려놨어. 그리고 동원 쌤이 예능에서 좀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 멘트가 최악을 이게 정점을 찍네 아주. 야, 그때 그렇게 이를 악물고 하더니 왜 이 자막을 쓴 거지 갑자기? 갑자기 이 자막은 왜 갑자기 쓴 이유는 갑자기 이유가 우리 예비 신부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라는 질문을 하려고 못 보게 해야지. 어쨌든 모르겠어. 못 보게 할 거예요. 잠시 외출을 할 겁니다. 아, 외출을 할 거예요. 잠시 외출을 할 겁니다. 김은영 나갑니다. 김은영 가자. 오케이. 김은영 씨 할 만할 것 같은데. 아, 원현은 워낙 하드웨어가 좋아서. 자, 샷. 어우야. 어떡해. 아유, 하드웨어 차이 난다. 경우의 인피니트.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아우, 너무 가늘다. 김은영 좋아요. 야, 경훈이 왔구나. 경훈 씨 왔어요, 왔어요. 왔다, 왔다. 경훈 씨 왔어요. 둘 다 왔어, 둘 다 왔어, 지금. 경훈이 할 수 있어. 경훈아, 왕창이가 많이 나죠? 그쵸. 경훈이 좋아. 어떻게. 거의 아빠 봐. 경훈이만의 승리네요. 할 수 있어, 경훈아, 할 수 있어. 경훈아. 어떻게? 에이그 없어. 아, 에이그야. 부스러워. 부스러워. 아버님 오셨고. 아버님 오셨네, 갑자기. 이게. 오. 이야. 비등비등하네. 한 차이나지가 않네. 한두 개 차이로 이기네요. 네. 그럼 마지막 주제가. 지금 2대2야?
자, 이제 마지막 대결, 마지막 대결. 정태 씨가 너무 세. 에이스들 기대하고, 영원히. 진짜 기대하셔 좋습니다. 턱걸이 알지? 예. 턱이 바보다 턱 위로 올라가면 돼. 이거는 턱걸이. 와, 이거 너무 어렵다. 아, 또 뜸 들여, 뜸 들여. 경아 씨 엄청 잘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네. 진짜 자기 몸 같아. 야, 오, 긴장한다. 네. 네. 오. 다섯. 여섯. 잘하네. 일곱. 여덟. 아홉. 턱걸이가 쉽지가 않아요. 턱걸이 힘들어. 열. 하나. 둘. 와, 많이 했어, 많이 했어. 이 팔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먼저 한 사람이 조금 불리하다. 하나만 더. 12개는 많이 한 거죠. 12개는 많이 한 거죠. 왜냐면 정석으로 했으니까. 갑니다. 시작. 안정감 있다. 예. 잘한다. 우와. 여섯. 아이, 그냥 웃기네. 일곱. 너무 있다. 안 오네, 안 오네, 이쪽은. 하나, 둘, 셋. 아, 이거 없네. 턱걸이를 제일 많이 했을 때는 한 번에 서든 게 어떨까 싶고. 장기간으로 했을 때는 두 시간에 천 개. 와. 네. 아예 안 되네. 또 돈 안 내겠네. 아. 아, 양관장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역시 승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정태, 경환 씨, 저 빼고는 나머지는 약간 핸디캡이 있었죠. 있었죠. 이게 저 아까 보면은 경문이하고 원효 같은 경우도 같은 무게가 아니에요. 아. 아. 경훈이가 무게가 좀 더 큰 거고.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리고 뭐 윤준이 데드할 때도 10kg 이상 더 드는 거. 아니, 그러면 동훈 씨는? 동훈이는 똑같이 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핸드캡 자체가 남자하고 여자니까. 그게 가장 큰. 네. 네. 말도 안 되는 똑같이 했는데 저 진 거 아니에요? 제일 큰 겁니다. 네. 자. 대단합니다. 야. 와. 아. 자. 아... 나! 동점! 동점! 동점이요? 동점! 그래, 사실은 해놓고 우리가 진 것 같아, 느낌이. 왠지 박빙이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사실. 박빙의 승부였어요, 의외로. 저 어깨 괜찮은 거죠? 피노키오 코처럼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는 트레이너들이 훨씬 잘했어야 돼요. 근데 비슷하고. 그럼 사실 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은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밥을 산다고 했죠. 양관장이 양심은 있어, 그래도. 여기는 일반인인데 네. 어떻게 저 사람들을 이기냐고. 그렇죠. 그 동훈 원장을 선택했다는 거 이게 부끄러운 거야, 남자가 돼가지고. 우리 해리포터 많이 온다 그래. 아, 멋있다. 사실 내가 준비한 곳이 있어. 아. 오, 또 옥상이야? 옥상 말고. 대회는 마스크 잘 먹었습니다. 아니 남의 집 옥상. 아니야. 진짜 음식점. 자, 마치 운동 마무리하자고. 네, 시작해. 네. 오케이. 네. 오, 랑케 좋아요. 야야. 열심히 한다. 경쟁을 듣기니 죽기까지 안 할 수가 있어. 네, 박성원 씨가 양과장님 영상으로도 보고 실제로 트레이닝도 받아보고 했잖아요. 네네. 편집에 악마의 편집 때문입니까? 아니면 실제로도 그런 겁니까? 그냥 악마를 편집하는 거죠. 아, 악마의 편집. 기가 막히네. 유명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야.
저희 랍스타 먹는 거예요, 랍스타. 무한리필 집안에 무한리필? 아니야, 아니야, 이쪽이야, 봐봐. 야. 고기아님은 랍스타 아니었어요, 아까? 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서,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아, 여기 생선 진짜 맛있어. 야, 생선구이, 생선구이. 어, 그러게, 생선 무한리필 있나? 무한리필 집이 아니에요, 저 집은. 아니었어요? 예, 네, 거의 방송 최초죠. 무한리필 나가는 거의 최초인데, 진짜. 아, 제가 자주 가는 생선구이집을 간 거예요. 단백질을 형성할 때 물론 고기 종류들도 있지만 사실 생선이 훨씬 단백질이 고급이에요. 어류에 있는 단백질이 훨씬 좋습니다. 야, 딱 봐봐. 내 사인 있잖아. 오호. 오, 제일 있잖아. 뭐 요즘 광고도 찍고 굉장히 핫하거든요. 에이요. 야, 니네는 식단 하는 사람만 이쪽으로 앉아. 식단 하는 사람만. 식단 하는 사람? 정문이가 그럼 일로 와. 영진이가 일로 와라. 아, 거기 가면은 불백까지는 가능합니까? 일로 와. 이게 무슨 기준이에요? 대회까지의 몸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는 지금 영진이나 정태나 트레이너들은 그 대회까지의 식단을 해서 가야지 몸이 나올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동훈이, 그다음에 경문이, 그다음에 성광이는 몸은 조금 더 불려도 되는. 사장님, 요 여섯 명은 삼치로 여섯 개 주시면 돼요. 삼치로. 예, 예. 그다음에 반찬 안 주셔도 돼요. 네, 반찬 안 줘도 돼요. 네. 밥은 나오나요, 밥? 밥은 두 명이 하나씩. 예. 두 명이 하나씩. 저희는 고갈비 두 개, 불백 두 개, 조림 두 개, 야간 별반. 여기는 반찬. 반찬 완전 세팅해 주세요. 예, 예. 아. 식단 관리 들어간 지가 진짜 며칠 안 됐거든요. 아, 솔직히 좀 짜증났어. 진짜로 왜 오늘부터 내가 식단을 하게 됐는지. 그쪽은 계획이 없었거든요, 아무 계획이. 마음 정리한지도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지. 오.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죠? 와, 뭐야? 한 마리씩 이게 1인분이에요? 1인당 한 마리씩. 아유, 야. 엄청 커요, 저거. 역시 단골집인데. 와, 제대로다. 여기 성훈이도 단골이에요. 성훈 씨? 네, 제가 성훈 씨 해줄 거예요. 이 집은 진짜 맛집이에요. 아하. 이거는 부대. 아, 맛있겠다. 아, 이거 먹고 싶다. 너무 맛있네. 괜찮대요. 진짜 크다. 배고 자도 되겠다. 그렇게 미안한 거 진짜 두꺼워, 봐봐. 간장도 주면 안 돼요, 사장님. 간장 주시면 안 돼요. 간장도 못 찍어 먹어요. 뭐하네, 지금. 양념 없이 그냥. 네. 와, 왜 끝이야, 이게? 왜 끝이야? 왜 끝이야, 이게? 그래도 맛있죠, 뭐. 짭조름하잖아요, 이미. 야, 어떻게 짠내가 하나도 안 짠내. 저 형입니다. 예. 저 형입니다. 예. 아, 소금을 안 치셨어요. 아, 예. 소금을 저희는 원래 안 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아쿠아리움 같아요. 생선만 7마리 있습니다, 여기. 생선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 와. 아우, 이 파차도 맛있어 보이네. 와. 와, 색깔도 알록달록한 거 봐. 와. 우리 식단 주는 분 난리 났겠지, 뭐. 와. 아, 반찬을 먹으면 진짜 맛있던데. 아쉽겠다. 그걸 딱 장에 찍으면 맛있어. 몰라, 누가 물을? 저거 진짜 화난 것 같은데. 우와, 엄청 맛있겠다. 짭조름해가지고. 미치겠다. 예, 묵은지 파입니다. 뭐야, 묵은지 뭐야. 아, 반칙이야. 합쳐요, 그다. 저 냄새는 못 참죠. 돼지고기입니다. 말라서 이렇게 붙여봐. 비게 되게. 너무 생선만 먹인다, 저기는. 뭐 나왔다고, 돼지불배? 아, 이거 다 못 먹어, 다. 또 뭐야? 일어났어, 다. 와, 이거를 굉장히 뜨거우면 짭짤하고 맛있겠다. 박성아 씨도 놀려. 우와. 환풍기 좀 세게 틀어주세요. 냄새가 너무 여기는데요. 저게 훈련이에요, 훈련. 저때 참아야지 안 그러면 평상시에 누가 먹을 때 그걸 못 참아요. 본인은 마지막으로 참았던 게 언제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언제 참았는지. 어, 왜 그래요? 빨간색이네, 또. 야, 이제 아, 시작. 시작이네요. 시작이죠. 이 음악. 쌈을 먹고 있어서 쌈쌈쌈쌈 하는 거야. 아, 아 디테일이 쩌네요, 진짜. 와, 밥에 국물을 말고 있어, 와. 먹을 줄 아시더라고요. 아, 이거 무슨 일일까? 동훈 씨만 가능한 식단이에요, 저거는. 아니, 뭐, 다른 건더기는 없이 그냥 국물에 저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동훈이는 저 국물만 네 그릇을 먹어요. 사장님, 저 밥 한 그릇만 더 주세요. 와, 저렇게 짜게 먹고 밥을 몇 공기 먹는 거야? 공깃밥 하나만 더 주세요. 경문 씨도 안 몇 드시죠? 몇 개예요? 경문 씨 지금 몇 개예요? 아, 저 알죠. 아, 부럽다. 콩나물, 와, 반찬. 와, 이거 먹을 줄 알더라고요. 와, 저거 나 보면서 먹어야 되겠다. 지금 벌써 네 공기를 먹고 저걸 또 먹는 거죠? 네, 다섯 공기 반이던 먹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찔까? 체질이죠, 체질. 어머, 뭐 하는 거야? 아니, 난 초밥 이후로 저기 쌓는 사람 처음 봐. 아, 말도 안 돼. 나 이거 믿기지가 않아. 밥은 배부른데. 진짜. 진짜 표정이에요, 저거는. 똑같은 표정. 그치. 드시더라고요. 속도 똑같이. 속도 똑같고. 진짜. 여기가 또 로봇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대회 끝나면 한번 배틀 한번 붙어보고 싶은 욕심은 생기더라고요. 난 지워질 거라고 봐. 네, 동훈 씨가 이길 거예요. 아마. 아,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수원 씨 봤죠? 봤어요. 저희가 진짜로 먹는 게 저 정도 먹어요. 밥을 사주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무한 리필을 파게 됐구나. 네, 간 거지. 제가 처음부터 무한 리필을 먹지 않았어요. 얘들아, 봐봐. 고등어에다가 위에 묵은지를 쌌어. 그냥 여기 고등어만 알지. 근데 고등어 조림 맛은 다른 거 알지? 내가 형광이 보면서 오늘이 제일 얄밉다. 잘 봐. 먹는다. 입도 짧으면서 아유. 먹고 위궤양 와라. 자연벌레다, 퇴. 퇴까지. 어쭈꾸로 깨가지고 조이까지 차여라. 아, 너무 다시 들어도 기분 나쁘네, 지금. 다시 들어도. 아, 저게 무슨 왜 결혼을 앞둔 사람한테. 결혼하신도 안 했는데. 고춧가루 껴서. 못 먹을 때 예민함을 좀 이해해주세요. 고추하러 가나요? 아니, 뭐야, 한 입. 잘 참는다. 일로 와. 아. 금방 죽네. 많이 예민하더라고요. 많이 예민하더라고요. 잠깐, 잠깐. 잘했다. 잘했다. 말이야. 장난치지 말이야. 잘했다, 잘했다. 이게 빈부의 격차야, 이게 빈부의 격차, 단면이야. 있는 놈이 더 한다더니 말이야. 매를 뭐 벌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잘했어. 진짜 화났었어? 얘도 그렇고 정환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고통스러웠어. 얼마나 얄미웠는지. 아니, 주승이 형님은 왜 대회 안 나가요? 예? 네, 대회를 내가 나가. 현대 시합을 한번 멋있게 하고 와. 그냥 저 사진 저거 합성 같은 거 저거. 응. 은재 씨 잘 안 했잖아. 아니야 예전엔 됐어. 시승이 형 대회 나가면 약간 감독님이 나가는 느낌 아니야? 나는 대회를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저 안 먹는 모습 보고 싶어. 와.
와. 야. 와. 고구마야, 진짜. 와. 고구마. 진짜 시원시원하게 먹는다. 타고 나는 거야. 아, 팔이 아파. 아, 팔 아파. 배추가 왜 이렇게 커? 아, 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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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이 아파. 어, 팔이 아파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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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또 이거 담배 같다, 야, 배추가. 어, 한 포기. 잘 먹는가 봐. 안 지게 생겼네. 맛은 어때요? 맛이라도 좀 얘기해주세요. 양념 쫙. 메인 맛. 양념하고 이 묵은지. 아, 싸먹어야 돼. 여기 진이 한 마리 먹을래요? 진이. 진이. 아, 발굴을 제대로 하셨네. 우리 참치 먹기 되나봐요? 자, 이제 담원 같은 일어납시다. 자, 담원한테. 허경환 씨 왜 박성광 씨한테만 맨날 주는 거예요? 사장님, 가격 좀. 공깃밥 계산만 우선 몇 개인지 볼게요. 우리가 지금 11명인데. 우리 세공기야, 세공기. 우리 세공기야. 다섯 개, 네 개, 세 개. 어머머. 와. 세 명이? 이렇게 먹었어. 나 지금 남겨서 났는데. 제대로 공기청정기는. 공기대로 청정시켜서. 와. 사장님, 가격 좀. 12만 9천 원입니다. 와, 진짜 저렴하게 나왔다. 근데 저쪽에서 안 먹으니까 온 인원에 비해서는 적게 나온 거지. 좋아요, 어떻게 뭐. 뭐 한번 줘, 아니, 어떻게. 아니, 뭐, 아니, 뭐 돈 한번 줘, 어떻게. 아니, 뭐. 줄 걸 줘야지, 그런 걸 줘. 그거는 저기 대회 잘 치르고 그때 저 준비되는 게 있어요. 아, 진짜? 뭐, 지금 그때까지만. 생각하네. 그때까지만 계속 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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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좀 깔끔하다. 깔끔하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